중국 일대일로가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하자 그 대안으로 한국이 떠올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이 됐던 중동부 유럽의 일부 국가들 중에서 한국과 손을 잡은 나라는 국력이 크게 성장하며 부러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헝가리가 있습니다. 과거 조선 후기 조선과 수교를 맺었던 나라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표적인 제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중에서 헝가리가 최근 한국과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헝가리 최대 투자국인 독일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이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헝가리가 같은 민족 계열임이 밝혀지자 헝가리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토전략TV. 유럽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헝가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낮은 법인세로 인해서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헝가리로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대기업이 투자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두산, 롯데 등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인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제조업체를 헝가리에 대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기업은 유럽연합에 속하고 있는 헝가리에 공장을 지음으로 인해 막대한 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를 통해서 독일이나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가 있는 유럽 국가들에 수출을 하여 한국은 막대한 외화를 벌 수 있게 됐습니다. 헝가리 역시 사실상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유럽 내에서 그린에너지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진출기지처럼 변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헝가리는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함께 V4그룹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입니다. 헝가리의 고도시 비시그라드에서 시작한 4개국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럽 중부의 4개 국가가 힘을 합치며 마치 한 나라처럼 연대하면서 프랑스, 독일, 이태리 같은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헝가리는 가장 주목을 받는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한국 투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 있다면 유럽에서 헝가리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헝가리는 유럽 속의 한국으로 불립니다. 헝가리 민족은 몽고 관점이 있고 어순 역시 한국어와 동일해서 단어만 바꿔 끼우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는 어버지, 아빠는 아파, 엄마는 언냐 등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가 많고 달력의 표기 방식이라던가 이름의 표기 방식 역시 한국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헝가리인들이 과거 바이카로스에서 온 훈족, 즉 흉노 계열의 아시아계 민족으로 한국인들과 민족적 유사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헝가리는 유럽 한류의 진출기지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한류 관련 동호회 중에서 헝가리에만 무려 230여 개 이상의 한류 동호회가 있어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0대는 K-POP, 20대는 한국 영화, 40대 이상은 한국의 사극이나 드라마 등을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범연령대의 한국 문화 사랑은 유럽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헝가리 민족이 유럽 계통의 민족이 아닌 한민족과 유사한 아시아 계통의 민족임을 증명한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르란 헝가리인들은 매년 자국에서 개최되는 범세계 훈족축제인 쿠룰타이 행사에 최초로 한국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족과 훈민족이 동일한 계열임을 밝힌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역사서에서는 우리 민족이 흉노 계열의 민족임을 밝히고 있고, 중앙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 발견되는 금관과 유사한 형태의 스키타이 금관이 발견되면서 훈민족과 한민족이 민족적 동질성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견이 점차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반면 일대일로를 내세우며 헝가리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중국은 이러한 자리에 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중국은 훈민족과는 늘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계열인 돌궐족과도 늘 전쟁 관계에 있었고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법 자체가 완전히 상이할 뿐 아니라 민족적인 부분에서도 동질성이 없는 상황인데요. 기원전 3세기 즈음에서는 중국 한나라는 통일왕조를 세웠으나 강력한 유목민족인 훈족에게는 사실상 조공을 바치던 조공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훈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거대한 장벽을 세웠고 그 옷감과 식량을 바칠 뿐 아니라 왕실 여성을 조공으로 바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중국은 흉노민족을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흉노족과 한민족이 동일한 계통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한국은 당당하게 오늘날까지 와서 그 후손으로서 훈족국가 중에서 가장 선진국가로서 여러 국제행사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현재 훈민족 계열의 국제적 축제인 쿠룰타이 행사에서는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한국 등 9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에는 한국 광화문에서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헝가리에서부터 중앙아시아의 스텝지대를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이 나라들의 연대는 과거 훈민족이나 알타이 계통 언어권 국가들의 기마민족들이 활동하던 주 무대와 동일하며 이는 장차 중국의 일대일로라던가 러시아의 강력한 패권 전략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장위구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장위구르 역시 범알타이 계통의 기마민족권 국가였으나 중국 공산당의 침공으로 신장위구르 자치주 지역, 즉 이스트 투르키스탄 지역이 중국에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광물자원이 있는 지역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에 필수가 되는 자원들이 채굴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배터리 공장, 반도체 공장들은 이러한 중국산 희토류 광물자원의 의존률이 높아 파이낸셜타임즈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생산하는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 요소로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꼽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쿠룰타이 행사에 참여하는 범훈족민족과 범알타이 연합체들을 통해서 신장위구르 자치주가 별도의 독립국가로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면 유럽 헝가리에 진출해 있는 우리 배터리 산업체들과 신장위구르 자치주에서 생산하는 희토류 공급망이 연결되어 더욱 부강한 국가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현재 오랜 기간 한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신북방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과도한 빚을 지게 해서 식민지화를 하는 전략인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는 다른 한국과 여러 나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범훈민족 연합체 국가들에서 잃어버린 형제 국가는 비단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주, 즉 이스트 투르키스탄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중국 내몽골 자치주인 남몽골 지역과 과거 만주족과 한민족의 무대였던 만주 지역, 그리고 북한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고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비로소 완벽한 과거 기마민족의 루트가 만들어져서 세계적인 경제권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들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범훈족 진영의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교차점에 위치한 국가로서 새로운 세계적인 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한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앙아시아인들이 뒤섞인 글로벌한 거리가 만들어져서 한국을 중심으로 범훈족 진영의 국가들이 모여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를 통해 한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반도만한 사이즈의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영연방의 수장국가로서 여러 나라들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세계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인 연대에서 다른 한국의 경쟁 국가들의 공작을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신남방 정책이 진행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GDP 40%를 한국 기업이 생산해내는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우호관계를 갈라놓기 위한 공작이 진행 중입니다. 각종 혐한 웹툰이라던가 영상 콘텐츠가 특정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한국을 혐오하게끔 하는 일본식 그림체의 웹툰은 베트남 인터넷에 보급되면서 혐한 감정을 갖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 측에서 한국과 우호관계에 놓여있는 신남방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일종의 공작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남방 정책뿐 아니라 신북방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범훈족 국가적 연맹에 있어서도 한국을 시기하고 견제하고 있는 이웃 경쟁 국가들의 공작을 매우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과는 다르게 고대의 시기로부터 기마민족의 기상이 있는 나라입니다.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인 우호 국가들이 많을수록 힘을 갖는 시대가 됐는데요. 과거 훈족 계열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